예, 우선 현금 흐름성 개선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제 해나가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IPO에 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고품격 테크방송 아웃스탠딩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선두주자인 직방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직방은 그동안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국내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이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민재 기자님 모시고 직방이 이 같은 위기에 처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직방이 어떤 기업인지 그래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직방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직방을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한 번쯤 사용을 해봤거나 아니면 적어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방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보다는 업계에서 직방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직방은 한마디로 프롭테크 업계의 1위 업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롭테크는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 문제를 기술로 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시장에 속한 스타트업 중에서 친숙한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직방과 크게 봤을 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다방도 있고요. 또 집토스 등도 이제 함께 이제 프롭테크 업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2B 쪽에서는 알스퀘어라든가 스매치 같은 업체들도 프롭테크 이제 분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그 부동산이라는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이제 뭐 기술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 프롭테크 업계가 한때는 굉장히 그 유망한 시장으로 언급이 되고 또 투자도 많이 됐었잖아요. 예. 또 2019년에는 뭐 이런 그 흐름에 반영해서 한국 프롭테크 포럼이라는 그런 포럼까지도 만들어졌고 굉장히 그 프롭테크 업계에 참 그 속해 있는 그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직방을 어떤 면에서 그런 프롭테크 업계의 선두주자다 뭐 1위 업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한국 프롭테크 포럼이 직방을 주축으로 창설이 됐고요. 또 직방은 누적 투자금의 규모나 기업 가치 등의 측면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예. 회사가 유니콘에 등극한 건 2021년도였는데요. 예, 예. 그해 6월 DSC 인베스트먼트 등이 직방의 구주를 매입할 당시에 예, 예. 1조 10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고요. 이듬해인 2022년 6월엔 KDB 산업은행, IMM 인베스트먼트, 하나 금융투자 등으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하면서 2조 5000억 원의 몸값을 인정받게 됩니다. 몸값이 이제 두 배 넘게 뛴 거네요. 그렇죠. 1년 만에. 그렇죠. 그리고 이때까지 받은 누적 투자금이 무려 3285억 원 규모였어요. 여담으로 한때 라이벌 관계로 자주 회자되던 업체로 이게 다방이 있는데요. 다방의 실적하고 비교해봐도 매출 규모나 성장세가 좋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다방의 매출은 290억 원 정도였는데 직방은 이미 410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이후 다방은 매출이 지속해서 역성장한 데 반해 직방의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물론 매출 규모만 놓고 봤을 땐 직방보다 규모가 더 큰 프롭테크 스타트업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가령 알스퀘어 같은 곳들은 2022년도에 이제 1800억,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400억대의 매출을 냈고 이는 직방 매출 규모보다도 꽤 큰데요. 그래도 업력이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기업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여전히 직방을 프롭테크 분야의 대표 스타트업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B2B를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B2B를 하는 데고 또 일반적인 그런 뭐 원룸이나 아파트 그런 게 아니고 빌딩 같은 걸 하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뭐 당연히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뭐 거래액이 클 수밖에 없고 거래액이 크니까 또 매출도 크게 잡히는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중들한테 좀 미치는 그 영향력이라든지 인지도를 보면은
직방이 1위라고 하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천억, 거의 4천억에 가까운 투자금도 받고 업계 1위 업체로 좀 자리매김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직방 자체가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따 그렇죠. 저희가 뒤에서 예. 얘기해 보겠지만 예. 그 투자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이끌었고 이런 회사였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직방에 대한 좀 우려스러운 시선 이런 게 강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기업으로서 생존하고 또 예. 앞으로 인정받은 기업 가치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우선 실적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렇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매년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손익이나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 우선 지난 3년 동안 영업 손실 폭이 커진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영업 손실이 82억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예. 근데 2022년도에는 371억 원으로 커졌고요. 작년인 2023년도에는 연결 기준 408억 원으로 다시 한번 영업 손실 폭이 커졌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회사의 결손금은 2022년도 707억 원에서 2023년도 1220억 원으로 예, 예. 73%가량 늘어났고요. 예, 예, 예. 같은 기간 현금성 자산은 893억 원에서 520억 원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선 직방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예, 예.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주거래 시장인 예, 예, 예. 세컨더리 시장에서 직방 구조에 대한 매입 수요가 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직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뭐 상당히 큰 규모의 권고 사직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방은 지난해 4월에 권고 사직 등을 통해서 인력 규모를 줄인 바 있는데요. 예, 예.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으로 2022년도 12월에 450억 원 규모였던 그 이제 전체 조직 규모가 1년 뒤인 2023년도 12월에는 321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29%가량 감소했습니다. 예, 예. 물론 직방 말고도 이제 다른 유니콘 기업들도 예. 이 인력 감축한 곳들이 있어요. 같은 기간 내에. 그런데 이제 저희 아웃스탠딩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이 기간 동안 인력 감축의 비율이 예, 예, 가장 예. 큰 곳으로는 이제 직방이 좀 속하거든요. 큰 스타트업들 중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 유니콘 기업들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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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예. 동안 얼마나 인력이 좀 늘었나, 줄었나,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예. 그 비율 폭으로만 봤을 때는 예, 예, 예. 직방이 가장 큰 쪽에 이제 좀 속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직방은 지난 2021년도에 개발 직군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초봉 6천만 원을 네. 내걸고 재직자 연봉을 2천만 원씩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제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점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재직자 연봉을 2천만 원씩 인상했던 거는 좀 너무 무리한 결정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분위기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네. 글쎄요. 그때 너무 좀 약간 분위기에 약간 취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올렸던 곳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특히 투자를 좀 많이 받았던 곳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대폭 이제 화끈하게 올린 곳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기조죠. 그렇죠. 좀 약간 불과 이제 한 3년밖에 안 된 일인데 좀 굉장히 지금 보면은 좀 그렇죠. 아니 왜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행태들이 좀 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다시 직방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죠. 우선은 가장 뭐 근본적인 질문, 이 직방의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예.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심한 그 부동산 시장의 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직방은 부동산 매물을 올려주고 온라인 광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매출 규모가 커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고금리 기조, 그 다음에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 2020년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이제 128만 건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듬해인 2021년도에는 102만 건으로 감소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51만 건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작년인 2023년도 거래량은 56만여 건으로 소폭 반등하기는 했는데 아직 좀 유의미한 회복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덧붙이자면 직방의 MAU 또한 지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 7월 이게 모바일 인덱스 기준입니다. 예, 보면은 2021년도 7월에 284만 명이었던 MAU가 2022년도 7월에는 258만 명, 그리고 2023년도 7월에는 209만 명으로 감소를 했고요. 지난 7월에는 191만 명을 기록하면서 200만 명 아랫대로 이제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3년 만에 거의 100만 명이 없어진 거네요. 이렇게. 거의 그렇죠. 모바일 인덱스 기준으로는 그렇고 아마 뭐 자체 집계하시는 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업계에서 좀 많이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인용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수가 이제 감소한다는 거는 우려스러운 대목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롭테크는 뭐 부동산하고 연결되는 그런 분야니까.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전체 경기 자체도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부동산 경기도 좀 마찬가지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프로테크 기업에 대한 그 VC라든지 그런 투자자들의 그 매력도도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긴 합니다. 한 뭐 2년 됐죠. 그렇죠. 예, 프로테크 스타트업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 프로테크 포럼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2021년도 약 2조 6,943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는 약 1조 2,040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이제 투자된 금액 역시 5천억 원에 못 미치면서 침체된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분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고사 위기에 처한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뉴스만 봐도 망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당 프롭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VC 입장도 난처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제 그 그렇죠. 조직 안에서 포트폴리오니까 조직 안에서 입지도 좀 약간 곤란해질 맞습니다. 거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보고서를 받아보니 당장 다음 분기에 생존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 선뜻 다른 프롭테크 스타트업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좀 투자를 받아야 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그런데 막 그 심사역군이 아 그래도 여기 한번 프로테크 또 하겠다 하면 또 위기에서 분명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야, 너 지금 정신 있냐? 있을 수 있죠. 너 그 야, 안 보이냐 이거 지금 나가고 싶니? 이런 얘기. 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돌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직방이 또 몇 년 전에는 그 굉장히 또 업계를 하나 놀라게 했던 게 그 삼성 SDS의 홈 IoT 사업부를 인수를 했잖아요. 예예. 그리고 완전히 이제 뭐 스타트업이 대기업 사업부를 인수했다. 그리고 이제 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렸었잖아요. 예예. 또 이제 삼성 그쪽 홈 IoT 사업부는 월패드라든지 이제 도어락을 파는 그런 업체였는데. 예예. 그런데 그쪽은 어때요? 그 삼성 SDS에서 떼온 그 홈 IoT 사업 그 사업 잘 되나요? 일단 매출 규모 확대 관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직방이 삼성 SDS의 홈 IoT 사업을 인수한 거는 2022년도 7월이었는데요. 2년밖에 안 됐네요.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네요. 2021년 558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2년도에 883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2023년에는 연결 기준으로 12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2023년도에 말씀하신 도어락이나 예. 월패드를 판매하고 낸 상품 매출이 616억 원 정도인데요. 비중으로 보면은 전체 매출에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규모입니다. 다만 홈 IoT 부분이 직방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예. 드리겠지만 중국 현지 법인의 경우 지난해 말에 적자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사업의 경우에도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아, 사진에서 보듯이 많이 나온 사진이죠. 예, 기존 제품의 로고가 삼성에서 직방으로 바뀌면서 브랜드 파워가 좀 약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소할 수가 있고 또 B2B 영업 시에도 삼성 로고를 떼고는 애로사항이 제법 있을 거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그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이 들어가는 것과 뭐 스타트업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뭐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게 뭐 직방의 그 이름이라든가 브랜드 파워가 이제 뭐 낮다라는 게 아니라 아, 삼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죠. 아니, 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삼성에 비해서는 뭐 상대 굉장히 뭐 낮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게 사실 아닐까요? 예, 아마 소비자들의 예, 느끼는 게 예, 예. 예, 좀 느끼는 게 좀 아무래도 삼성 이게 좀 보안이랑 또 신뢰랑 뭐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삼성은 또 약간 품질의 상징 아닙니까? 또 그리고 또 쌓아온 업력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라든가 예. 이런 게 삼성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교는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제 기억에는 이제 직방이 삼성 SDS 홈 IoT 사업부를 이거를 사갖고 올 때 상당히 큰 금액을 주고 사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직방은 홈 IoT 사업부를 예, 예. 천억 원 이상의 자금. 네, 질문 마이크가 씹혀가지고요. 예, 예, 예. 네, 한번 질문 다시 한번. 예. 스탠바이, 레디, 액션. 근데 제 기억에는 직방이 이 삼성 SDS한테 이 홈 IoT 사업부를 사올 때 상당히 큰 금액을 주고 사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직방은 홈 IoT 사업부를 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서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타 비용이나 차익금이 증가하면서 부담도 좀 가중이 됐는데요. 2021년도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억 원 그리고 600억 원을 차입했고요. 차입금은 계속 늘어나서 2023년도 말엔 장단기 차입금이 1242억 원 규모로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774억 원 규모이니까 부담이 뭐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싼 시기에 인건비 등 판관비도 꽤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에 104억 원 규모였던 급여는 2022년도 234억 원으로 늘었고요. 권고사직 등 인력 조정이 이루어졌던 2023년도에도 연결 기준으로 268억 원의 급여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홈 IoT 사업부 인수는 규모화에 도움을 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규모화 외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것이 정말 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상장했던 기업들이 좀 이제 매출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좀 많이 인수하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뭐 이어지는 얘긴데 홈 IoT 사업부 말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많이 인수를 했잖아요. 예예. 예. 다른 이제 프로테크 분야 그 스타트업들도 약간 볼트온 전략 같은 맞습니다. 그런 거 일환으로 예. 많이 인수를 했는데 성과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예. 드리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방이 좀 부담이 예.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우선 직방 자회사들을 보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7곳이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실적이 공개되어 있는 곳은 직방 베이징 테크놀로지스 한 곳인데요. 직방 베이징 테크놀로지스는 앞서 인수한 예. 홈 IoT 사업부의 현지 법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비즈니스에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매출 182억 원에 단기 순손실 26억 원을 내면서 이제 적자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자회사들의 경우 실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대여금 등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은 852억 원에 달했는데요. 오, 거의 뭐 천억 가까이 예. 빌려준 거네요. 예, 직방이 종속회사의 금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들 자회사가 유의미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지원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유의미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기까지 뭐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업계 상황을 좀 고려하면은 우선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은 모기업인 직방 자체도 수익성을 개선해야 되는 처지인데 자회사들이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직방 베이징 테크놀로지스 거기 말고 그래도 이제 좀 다른 자회사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제일 잘 아실만한 곳으로는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인 호갱로노 있습니다. 아, 뭐, 호갱로노는 진짜 많이 사용하시죠. 다들 많이 아실 예, 거예요. 이제 직방의 종속 기업이고요. 또 아실만한 곳으로는 쉐어하우스인 쉐어하우스 우주라든가 부동산 플랫폼인 네모를 운영하는 슈가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온하우스, 온택트 플러스, 소마 디벨로먼트 등이 있고요. 직방은 그동안 자회사 인수에 돈을 꽤 많이 썼습니다. 2018년도에 호갱로노를 230억 원에 인수했고 예.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슈가힐을 177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쉐어하우스 우주나 온택트 플러스 뭐 현 부동산 다이어트죠. 예, 여기 인수에도 86억 원과 9억 원을 투입한 바 있는데요. 인수에만 이제 수백억 원을 이제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에도 이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회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줘야 직방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직방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우선 현금 흐름성 개선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제 해나가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IPO에 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IPO에 관해서는 당장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직방의 안살림이라든가 아니면 직방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극복해서 국내 1위 프롭테크 업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런 가치를 또 입증하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재님 오늘 방송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은 국내 프롭테크 업계 1위 그리고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인 직방이 최근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